나도 같이 가. 뭐? 봐. 같은 염료로 같은 시간 동안 염색을 한 건데도 색깔이 다르게 나오지. 네. 왜 이런 거예요? 염색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이 전에 나타나는 거야. 그만큼 염색이 섬세한 작업이란 뜻이지. 정말 신기해요, 사장님. 장인이 되려면 단순히 색만 입히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. 네, 알겠습니다. 다 됐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. 나도 미스코리아 대회나 한번 나가볼까? 다 끝났어, 미스김? 아니요. 아직 몇명 남았어요. 언니, 나왔어요. 사모님! 안녕하세요. 영주 이모님, 저 왔어요. 그래, 오늘은 어떻게 모녀가 함께 왔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선생, 잘 있었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, 연웅아. 그래, 오랜만이다. 곱다나, 연웅이랑 어서 앉아. 네. 사장님, 저는 뒷뜰 가서 염색하던 거 마저 할게요. 그래, 그렇게 해. 미스김은 차좀 갖다 줄래? 네. 태범이한텐 연락 같은 거 없었니? 안 그래도 오늘 전화 왔었다오. 월남 잘 도착했대요. 그래? 아휴, 다행이구나. 몸 건강히 잘 있다 와야 될 텐데. 이 명단은 뭐예요? 미스코리아 협찬하는 한복 치수 적은 거야. 어머, 그래요? 에리는 아직 안 왔네. 참가자 중에 아는 사람 있니? 네, 하늘이라고요. 내가 이번에 후원하면서 알게 된 앤데, 이번에 미스 서울로 뽑혀서 본선에 나가게 됐어요. 그래? 이모님, 전 뜰에 좀 나가볼게요. 그래, 승희랑 얘기 좀 해. 아유, 연홍이는 점점 이뻐지네. 취직 가도 되겠어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여기 하늘요양원인데요. 최명주 씨 계세요? 네, 전데요. 무슨 일이세요? 네? 이제 제법 전문가 같네. 연우가 학교 때려치고 이거나 계속하지 그래. 왜또 그래? 나한테 무슨 할 말이니? 강과장, 월남 잘 도착했대. 그래? 다른 소식은 또 없니? 멀쩡한 사람 사지로 보내놓고서 걱정은 되나 보지? 뭐라고? 왜 그렇게 놀라? 강과장, 너 때문에 월남 간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나 때문에 힘들어하신 건 맞지만, 월남은 태범 아저씨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서 간 거야. 난 그런 아저씨 선택을 존중해. 이것만 알아둬. 만에 하나 강과장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촌땅 너, 내가 용서 안 해.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? 그래, 나 강과장 좋아해. 너한테 퇴짜 맞은 사람 좋아한다니까.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난 너처럼 숨어서 뒤로 호박씨 까는 짓은 안 해. 무슨 소리야? 글쎄, 무슨 소릴까? 너 보기보다 아주 눈이 높더라. 평화건설 과장 정도는 눈에도 안 차나 보지? 수고하셨습니다, 김수석 원님.